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전염병 시기에 이제 사회적 고립,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립되어서 이제 위대한 작업을 한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뉴스핌이라고 하는 매체의 기사인데요. 예, 보시면 흑사병 등 과거 팬데믹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리어왕이나 만유 인력의 법칙 발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리어왕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요. 그죠? 만유 인력의 법칙은 그 뉴튼, 저 뉴턴, 뉴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이게 울즈소프라고 하는 데서 사셨죠. 그 고향이 거기였죠, 그죠? 그래서 거기 돌아가서 사색을 하면서 이제 뭐 사고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건 4월 4일인데요. 이 방송이 저는 방송을 항상 미리 만들어 놓고 예약을 하기 때문에 4월 말쯤이 될것 같은데 이제 그때쯤이면 이 코로나19도 모두 이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김세혁 기자의 기사입니다. 예,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한 달이 돼 간다. 그래서, 지금 101만 명 넘게 감염됐고 사망자도 5만 명이 훌쩍 넘었다. 아마 지금 방송에 나갈 때는 아마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계속 한창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벚꽃 구경도 지금 자제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척에서 뭐, 유채꽃을 갈아엎었다. 그러기도 하고죠. 예. 과거에도 그런 거리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도시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밀집해 있지 않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셰익스피어나 뭉크 같은 예술가들은 집에 틀어박혀서 창작과 연구에 몰두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단한 문화 현상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어왕, 만유 인력의 법칙, 이게 팬데믹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극작가 이전에 1580년 극단에 입단한 배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592년부터 2년간 유럽에서 페스트가 창궐해가지고 런던의 극장들이 줄줄이 폐쇄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이제 밥줄이 끊긴 거죠. 조연급 배우였던 셰익스피어로서는 설 무대가 없어졌는데 전염병은 그가 작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대본을 쓰는 거죠. 그래서 페스트가 런던을 뒤덮자 셰익스피어는 집에 틀어박혀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어왕, 맥베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등 대표적인 비극이 이 시기에 완성됐다고 하네요.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지 않았다면 셰익스피어가 배우로 남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설득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네요. 근데 영국의 대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건 한 셰익스피어 시대로부터 한 언제입니까? 50년 정도인 후인가? 1980년, 1992년이니까 70년 후네요. 그렇죠? 20대 중반이던 1665년에 페스트가 유럽을 덮쳤는데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이 휴교에 들어가자 100km 떨어진 울즈소프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뉴턴이 굉장히 고집세고 침울한 성격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그 침울한 표정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진짜 그냥 사색에 몰두를 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뉴턴은 연구에 몰입했다고 하죠. 그래서 침대에서 프리즘을 갖고 시간을 보내거나 미적분 논문을 써내려 갔다. 야,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을까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광학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도 착실히 진행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 인력의 법칙도 이 무렵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과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찰나 이 법칙을 떠올렸다는 위인전 속 내용은 물론 과장된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절규로 유명한 노르웨이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트 문크의 걸작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 탄생했다. 근데 문크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또 스페인 독감이네요. 그래, 걸린 문크는 병상에 누워서 사투를 벌였다. 이제 붓을 들 힘만 생긴다면 걸작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던 그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기적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복한 뭉크가 병상에서 떠올렸던 영감을 바탕으로 그려낸 작품이 스페인 독감 후의 자화상이다. 이게 스페인 독감 후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거의 뭐 반죽음 상태네요. 얼굴이, 그죠? 얼굴에 내용이 없어요. 그 벽하고 그거 똑같아. 그죠? 신기하다. 이 작품은 문크 자신의 삶과 역경, 죽음의 위기를 대담한 화풍으로 표현해서 극찬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내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감염을 피해서 시골로 피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카치오 역시 페스트를 피해서 작품 활동을 한 끝에 데카메론을 완성했다. 그래서 1348년에 피렌체에 창궐한 페스트는 지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카치오의 가족들이 감염돼서 세상을 떠날 정도였는데, 그래서 보카치오는 마을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숨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외딴 별장에 머물면서 페스트 탓에 피난길에 오른 숙녀 7명과 신사 3명이 나누는 열흘간의 이야기, 데카메론을 집필했다. 이 데카메론에는 그런데 그걸 보면요, 그 안에 그 실제로 페스트에 대한 감염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토리 안에 있어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역작이죠, 역작.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결국은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내면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또 경향, 그죠? 그런 경향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물론 팬데믹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둔할 때, 귀향 가거나, 그쵸? 임금이 이제 어떤 신하를 이제 신료를 귀향을 보내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신의 구상을 집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 같은 분이 있죠. 다산 정약용. 여기 강진에 여기 우리 집에서 가깝습니다. 저쪽 강진 근처에 저기 가, 저 저기 우리 집 근처에 강진에 그쵸? 다산 초당 예. 그 강진군에다가 그쵸? 작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목민심서라든지 뭐 그런 거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라는 분은 극산도로 유배 가셔서 그곳에서 그뭐 한가히 계시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물고기를 관찰하셔가지고 자산어보 같은 아주 역작을 또 만들어내시죠. 네, 그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굉장히 당사자한테는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창작의 어떤 그런 마중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예. 항상 이런 환난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런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자신이 그래서 위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위인인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탄생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